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최근까지 장사물 품을 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켰다. 또 잘못 켰다. 저희가 날라간 것 같은데 뒤에 거 다? 아닌가? 잠시만요. 뒤에 거 다 날라간 것 같은데, 11. 아닌가? 어쨌든 15만가 벨 판매하였구요. 벨하고 메이플, 루알 스타일 판매하고 있고. 11, 12, 13, 14, 14개, 14개. 한 90, 유열만 해서 한 90억 되나보다, 그치? 90억 정도 판매가 되어 있고. 판매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잘 몰라가지고 잘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의 비숍 캐디. 제일 높은 것만 봐. 블레싱 섀도우. 보조무기가 85억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베어스 그린 팬턴트가 팔렸습니다. 저거는 이제 아웩짜리. 와, 이거 이제 팔렸고. 보조무기는 공댐댐 쌍레전드 85억에 팔렸고. 아공스코를 판매하였고요. 핀처스 케인을 판매하였습니다. 레드큐브가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레드큐브도 처리를 했습니다. 이거 투프점프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 경매장을 비워야 되는데. 나머지는 뭐 별거 없네요, 그쵸? 잡동산이다 보니까는 거의 뭐 물품이 이제 큰거 2개하고 캐시템 2개가 딱 팔렸네요. 그렇지요? 약 265억 정도 팔린 것 같습니다. 큰거 2개하고 큰거 3개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팔리니까 좀 허무하네. 265억 정도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설명드릴 게 없네 이번에는. 앱솔루트 슬래셔는 15% 완작 판매하였습니다. 이제 15% 완작했던 거 예전에 드디어 다 정리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꺼야 되는데. 안 꺼진다.